로기의 솔솔한 인형극 탐험. 안녕하세요. 로기로기입니다. 로기의 솔솔한 인형극 탐험에 와주신 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여러분의 친구, 다정한 친구, 마음의 친구.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해요. 가끔 여행도 떠나죠.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것이 너무너무 많답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요. 사실 저는 인형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기로기입니다. 제가 오늘 어디에 왔을까요? 바로 춘천 인형극장입니다. 짜잔! 춘천 인형극장에서는 해마다 춘천 인형극제가 열리고 있어요. 다양한 인형극을 만나볼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인형극 축제죠. 어? 아직 모르셨다고요? 다음 축제엔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럼 인형극장을 한번 둘러볼까요? 와, 인형극장 옆에는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네요. 무대도 있고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놀이터. 친구들이 와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어요. 춘천 인형극장은 2001년에 인형극인들과 춘천 시민들의 발행과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2019년에는 새 단장을 해서 더 멋진 모습을 가지게 되었어요. 극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춘천 인형극장은 우리 인형들의 놀이터. 무대가 보이네요. 여기서는 조용히 해야 돼요. 열심히 만들고 있네요. 뭘까? 저는 지금 춘천 시립극단으로 가는 중이에요. 여기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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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긴 어디예요? 시립극단에서 하얀산이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얀산이요? 거판이하고 소판이라는 쌍둥이 남매가 하얀산이라는 신비한 산을 찾아가는 모험을 그린 작품입니다. 공연은 12월 4일 춘천 인형극장 대극장에서 공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춘천시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공립 인형극단을 만들었어요. 공립으로 시립 인형극단을 만들어서 춘천 시립 인형극단이 처음 생겼습니다. 안녕. 이번에는 춘천 인형극장의 오정석 극장장님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와, 제가 여기 둘러봤는데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강을 끼고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춘천 인형극장은 2001년도에 대한민국 최초의 인형극 전문 극장으로 개관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 20살이 된 극장입니다. 그렇죠. 오래된 극장이에요. 그래서 네. 작년에 뭐 예쁜 인형 친구들을 디자인해서 페인트 칠도 다시 하고 실내도 다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다면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많이 놀러 왔을 텐데 아직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네, 안타깝게도 2020년도에는 어린이 친구들을 한 번도 못 만났고요. 11월 셋째 주부터 제32회 춘천 인형국제 커튼콜이라고 해서 친구들을 2주간 만날 거예요. 춘천 인형극장은 인형극만을 위한 특화된 극장인데 다목적 무대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극장을 정말 대한민국 최초의 인형극 전용 극장으로 만들고 싶은데 안에 무대를 바꾼다거나 객석을 바꾼다거나 이런 그 하드웨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인형극을 하는 많은 창작자들이 우리 춘천 인형극장이 정말 인형극 전용 극장이 될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인형극 공연들이 많이 상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그럼요. 많은 친구들이 새로 태어날 거고 예전에 있었던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꼭 그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네, 국장님. 그럼 우리는 닭갈비 먹으러 갈까요? 닭갈비를 드시면 닭갈비 플러스 낙국수도 드셔야죠. 와, 신난다. 낙국수, 닭갈비, 가자. 그러면 먹으러 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이제 춘천 인형극장은 우리 인형들의 더 멋진 놀이터가 되고 여러분은 더 재미있는 인형극을 만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 활짝 웃으며 곧 만나요.